있는데요. 그렇지요. 올림픽 파견 선발대 외에 예, 다낭 아시아 피치 경기대회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대회 선발 1등 하는 선수들은 다낭에 가서 피치 경기대회를 하고 오죠. 그렇죠. 자, 지금 손세련 선수와 이가은 선수의 경기로 보이는데요. 자, 홈코너의 송세련, 한남대학교 홈코너 송세련, 그리고 청코너의 평창군청의 이가은 선수입니다. 아쉽게도 여자부도 뭐 다낭 비치 선발 대회가 있습니다만 이 레슬링도 국가대표 아쉽게도 이번에 쿼터를 하나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여자 네. 선수들 열심히 했지만 또 세계 무대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시아 비치 선발 다낭 아시아 비치 경기 대회 이제 선발 대회인데 여자 자유형 50kg급 선수들입니다. 손세련과 이가은 경량급의 여자 자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여자 선수들보다 지금 많이 네. 경기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경기는 모두 그레코로만 형이었지만 지금은 자유형 경기이기 때문에 하청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리를 잡았죠. 다리 잡고서 네. 태클을 택다운 시키면서 2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2점을 가져가는 손세련 그리고 계속해서 돌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게 중심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스탠딩이 선언됩니다. 이 하체 공격이 있다는 것이 또 자유형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하체 공격을 함으로써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방금 전에 이제 득점을 가져갔던 손세련. 이가은 선수가 오히려 체계 조건에서는 조금 키가 작다 보니까 무게 중심을 낮추면서 하체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택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잘 들어갔습니다. 손을 바꿔줘야죠. 예,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오른쪽 다리를 예. 잡았습니다. 손세련이 빠져나옵니다. 연결 동작을 못하면서 반격을 당해내요. 네. 이가은의 하체 공격 그리고 돌리기 돌아갔습니다. 또 2점을 실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6대0 그리고 손세련 계속해서 돌리기를 준비합니다. 또 2점을 또 실점을 했습니다. 점수 8대0 손세련이 다시 한번 더 돌리기를 예, 자, 10점을 지금? 했네요. 돌아왔네요. 10대0 테크니컬 자, 돌아간 것으로 판정. 테크니컬 10점 차이가 나면서 네. 예, 풀 자세 들어갔기 때문에 예, 풀승을 거뒀습니다. 손세련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역시나 이 돌리기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손세련의 파워가 빛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주 연결 동작을 잘했습니다. 자, 이로써 손세련 선수는 50kg급 여자 자유형 다낭 아시아 비치 경기 대회 파견이 되는 국가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파워. 이 근데 잡히기 전까지 이가은이 하체 공격을 했는데 역으로 받아치는 것도 참 빨랐어요. 거기서 연결 동작을 못했기 때문에 네. 저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손세련 선수가 확실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50kg급이 사실 세 선수가 참가를 했었는데 김영주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손세련 그렇죠? 한남대 손세련 선수와 평창군청의 이가은 선수 이 두 선수의 결승전으로 끝이